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수성 상동 수성원 맞은편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초급매물이고요. 주인이 직접 건축해서 거주하시다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급하게 내놓은 물건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직접 건축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꼼꼼하게 건축을 하셨고요. 오늘 매물은 시세 이하 급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금액이 평당 1,400만원대로 이 동네 땅값밖에 안되는 금액이고요. 주인분 마음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구경하시고 이 집은 먼저 찜하시는 분이 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몇 년 보유하시다가 살짝만 리모델링 하셔서 대파시더라도 시세 차익이 확실히 날 것으로 보이는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은 조금 서둘러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2가구와 2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원룸 2가구와 2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3룸 1가구 와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도 충분히 이사 날짜 맞추어서 거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과 통유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과 후면은 전돌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로는 내 집 앞에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층, 뭐 1층까지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 대구 수성구 동일 하이빌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위치를 대략 설명드리자면 수성못 바로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 좌측으로 이제 두 대, 그리고 안쪽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보시면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주차장 두 대,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또 세 대, 전체 주차는 7대로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가 자주식으로 막힘없이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들도 방구할 때 주차장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늘 건물은 임대하기에도 편한 자주식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층고 밑으로 또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들이 주차장 밑으로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CCTV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하단 쪽에도 잡초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하단이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이 공간을 살리셔서 뭐 야채라든지 심어 드시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 주차 스토프가 군데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기둥들마다 기둥 보호대를 설치를 다 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기둥 차로 이제 박더라도 기둥에 대리석이 손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실내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들어오면 바로 밑으로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복도 쪽에도 보시면은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서 조금 조용하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는 원룸 2가구, 그리고 2룸 1가구, 3룸 1가구,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역시 주인이 직접 이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복도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 1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 대충 어디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전에 보시면은 창고, 굉장히 큰 창고를 이렇게 문을 달아주셔서 주민세대에서 창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 굉장히 특이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부동산을 20년 해오면서 이런 재질은 처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말로 이제 설명을 뭐 드리자면, 제가 이제 밟아보니까 고무 성질도 있고 플라스틱 성질도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옥상 바닥 면적을 다 시공을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자, 주인분 얘기를 빌리자면 이 재질로 시공을 하는데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하자 보수는 책임진다고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약서까지 받아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건물은 옥상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주인 세대에 이제 거주하시면은 아무래도 제일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햇빛에 조금 이제 더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햇빛도 이제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겨울철에 그리고 또 보온 효과도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트 쪽이죠. 배트 쪽 보시면은 벽 쪽에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트 바로 위에도 보시면 싱크 판으로 이렇게 다 감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분은 굉장히 꼼꼼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건물에서 이제 바로 오늘 건물 주인 성격이 나타나는 게 보시는 것처럼 계단 위에도 보시면 싱크 판넬로 이렇게 다 감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누수에 전혀 걱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사이사이마다 실리콘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있죠. 저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실리콘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비가 스며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건물은 누수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높여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실 청고 부분인데 거실 청고 부분도 보시면 군데군데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정말 누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금액이 1,400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 땅값이 평당 1,400, 1,500 정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 땅을 평당 1,300에 구입을 하셔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동네에 또 조민섬에는 또 이제 다른 건축업자가 집을 이제 짓는다고 땅을 사놓은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그 업자분께서는 평당 또 1,400에 땅을 구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당 1,400만 원에 땅값으로 건물까지 가져가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금매물이 맞고요. 금매물 중에서도 초금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고 건물 먼저 선점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쓰리룸 3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9.5제곱미터, 구단위로 78.4평, 건물 연면적 456.6제곱미터, 구단위로 138평, 사용승인 2011년 11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600,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놨을 경우 2억 1,600, 인수금액 8억 9천만원, 월수입 380만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순수입이 38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제가 융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제 곱하기 70% 정도 하면은 융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또 방을 공지하고 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건물 5억 3천 정도는 융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융자가 어떻게 해서 5억 3천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게 이제 오픈되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어떻게 융자가 5억 3천까지 나올 수 있는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 상동 수성못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